유통업체가 직접 생산한 자체 브랜드 제품들 다들 마트나 백화점에서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식품에 이어 잡화와 의류 등 다양한 품목으로 진출하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신민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형마트 과자 판매 코너. 한 손님이 과자를 카트 가득히 담습니다. 과자 브랜드를 보니 해당 마트에서 직접 만들어 출시한 자체 제조 브랜드입니다. SNS에서 처음 접해가지고 제품을 사봤는데 가격에 비해 양도 많고 맛도 맛있고 다른 과자들은 질소과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양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대형 유통업체가 출시한 자체 제조 상품, 일명 PB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품목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점한 백화점의 한 PB 의류 매장. 타 브랜드에 비해 저렴하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올 하반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니트 전문 생산 업체와 직접 콜라보해서 생산된 PB 전문 브랜드입니다. 가격이 우선 합리적이다라는 거에 가장 큰 주력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와의 직접 거래로 단가를 낮추고 시장 반응에 따라 생산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PB 상품 제작을 선호합니다. 기존 유통망을 통해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PB 상품이 안정적으로 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과 소셜 커머스 업체 등 대형 자본 소유 기업들도 앞다퉈 PB 시장에 뛰어든 상황. 포장과 품질 모두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PB 상품 코너는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